허리를 위해서,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허리를 위해서,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유튜브 찾아보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습관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100번 하고 일주일 쉬고 하루에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10개씩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양치질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척추도 똑같아요. 자기 전에 양치질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아침에도 뭔가 일이나 다른 걸 시작하기 전에 양치질처럼 할 수 있는 운동,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정말 쉽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가 열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얘네를 제대로 건강을 유지시키려면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은 맥킨지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뭐 맥킨지 신전 운동, 뭐 그냥 신전 운동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네, 이 운동을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뒤에 부분을 닫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에 있는 근육들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릴렉스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만 사용하셔서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팔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냥 엎드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을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허리에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허리에다가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허리를 더 쓰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허리는 더 많이 쓰이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허리에 힘을 빼시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정도 허리에 힘을 다 빼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꽃받침 있죠, 꽃받침.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허리의 각도가 더 높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낮추시면 되고요. 요것도 힘드신 분들 계세요. 요때 힘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허리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2분이나 3분 정도만 계시는 거예요. 더 계시면 안 돼요. 뭐 길어야 5분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1단계를 한번 가볼게요. 1단계는 스핑크스처럼 이렇게 몸을 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도 허리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10번 해서 15번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조금씩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셨는데 다리에 저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허리가 더 심하게 아파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 플러스 다른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셔서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네, 보통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요거 괜찮으시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올라왔죠? 조금 더 올리시는 거예요. 코브라 자세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제가 허리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도, 이 신전 운동을 하실 때도 허리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척추가 제대로 휘질 않기 때문에 허리가 아닌 이 팔로만 이렇게 계속 올리시면 돼요. 네. 허리가 운동을 한 듯이 조금 소홀하다 그러면은 잘못하신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다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요거를 그냥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아니면 운전하시다가 아 허리가 너무 뻐근해요. 그리고 이걸 습관화 시키려고 하실 때 누울 순 없으니까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 허리를 앞으로 밀어서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앞으로 쭉 내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는 이렇게 돌아오시는 게 아니고 네. 가셨다가 딱 여기서 일자가 될 때까지만 돌아오실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은 이 운동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아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거는 앉아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 놓으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 일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운전을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실 때는 원래는 우리가 엉덩이를 뒤에 붙이고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하실 때는 살짝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운동 효과를 더 내시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하셔서 쭉 목까지 같이 등하고 그쵸? 여기서 다섯을 세고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쵸? 근데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첫날엔 몰라요.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이거 진짜 편해지는데 그래요. 당장 해보겠습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딱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끔씩 하는 동작이에요. 특히 아저씨들 허리 뻐근하시면 어떡하세요? 아우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요거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원하니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엉덩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이렇게 해서 배를 똑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아오는 거죠. 정말 심플하죠? 심플. 네. 거기서 조금 뭐 이제 운동하는 티를 내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팔짱을 끼신 다음에 앞으로 똑같이 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10번에서 15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그쵸. 양치질 하듯이. 매일 아침 저녁. 저도 이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쉬워서 까먹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디스크 보호하시려면 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디스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